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원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10강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words are revelation, original language. Number 10. Chapter 2 and verses 1 and 2. 오늘 월요일이죠? 자,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se things said he that holdeth the seven stars in the right hand. He that walked in the midst of the seven golden candlesticks. 아멘. 자, 여기서 크라테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붙잡다라고 하는 거죠. Hold, 붙잡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힘을 쓰셔서 붙잡는다 이겁니다. 그라테오. 힘을 써서 붙잡는다. 자, 무엇을 붙잡았죠? 일곱 별. 자, 이 별은요, ange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angel,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신저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개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힘을 써서 붙잡으시겠죠. 붙들다, 간직하다, 잡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First fully lay hold of, catch up, and gain have. Why? Jesus Christ loves you very much. 자, 그 다음에 크라토스. 자, 이 크라테오는요, 크라토스에서 온단 말이죠. 크라토스 is from 크라테오. It means vigor and forceful power and authority. 자, 이 개념은 세력을 의미해요. 강력한 세력. 통치를 의미하죠. 결국에 붙잡긴 붙잡는데 강력한 힘으로부터 이게 온다는 거죠. 권능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으로부터 이 힘이 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고요. 자,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We are Lord's ownership. Ownership. 주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고요. Lord is holding us with his powerful power. Powerful power. 주님께서 아끼시는 소중한 존재, 누가요? 일곱 별이 소중한 존재다, 이겁니다. 어제 익산에 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이 일곱 별은 자, 우리 초대교회 그 일곱 교회, 일곱 별, 그 로컬 처치가 사라졌나요? 지금도 있나요? 자, 로컬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영적으로 남아있지요. 그렇죠? 남아있다, remnant. 이기는 자, winner.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 완성되어질 교회, 완성되어지는 교회를 섬기는 별들, 주님의 종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 일곱 별에 다 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누리는 그 자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게 될까요? 믿음 충만한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The immense we are precious being. Precious being, Lord's prizes. Lord prizes. 그래서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존재, seven stars, are messengers of God to fulfill the perfect church. Perfect churches in this last day, last age.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존귀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일곱 별이다구요. 자, 그러면 다시 2장 1절 잘 묵상해보죠. 일곱 금초대 사이, 이 사이 저번에 한번 풀었어요. 이 사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메소스라고 합니다. 이 메소스는요, 메타라고 하는 내용에서 와요. 자, 이 메타라고 하는 개념은요, 함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한 복판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동떨어져 있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하나 된 그 내용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런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Lord is with us always. 보이지 않지만 언약으로 늘 함께 하신다고요. He isn't seen, but God is in us. With covenant all the time.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with covenant, 언약으로 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We can experience if we are holding on today's covenant. This covenant.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매일 가야 돼요. Daily and daily. 매일매일 가야죠. Day by day. 날마다 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시죠. 자, 일곱 금초대 사회를 거니신다. 자, 얼마나 이 금초대가 중요하면, 이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아주 가치 있는, 복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죠. 로컬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완성되어질 교회, 이 완성되어질 교회가 어딜까요? 장로교는 조금 약해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결국에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미 창조되어 있죠. 그게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새로운 현실 위에, 속에 내려온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최후 심판 이후에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갈 건데, 요한계시록은요, 현실에 성취시키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실, 세상, 영생의 몸으로 살아갈 세상.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죠. 자, 거니신다. 이거는 페리피테오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니시다. To tread about, walk, go and go around us. 우리 주위, 우리 둘레를 아주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니까. Act, live, follow, work. 끊임없이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자, Lord is appointing to try to help us. 아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잘 캐치를 못하는 것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을 침노해야 됩니다. First on the Christ Jesus. 자, 우리에게 늘 집중하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시죠? 돈으로?
먹을거리로, 집으로, 자동차로 행복하십니까?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그 복이 지속될 때 예수님의 새 집에도 입성할 수 있는 거죠. Lord is appointing to try to help us each testimony. Lord is attending on us always. Are we happy? Really? By what? Your house? Your car? Your face? Pretty face? You're healthy? Your health? No, this is limit things. We have to realize the words of God, the words of the Bible of God. When you realize the words of the Bible, you can be free from the world, everything in this world, the reality. Blessing of blessing. The best blessing of a blessing is the grace, realizing the words of God. Why? The words of God, words of the Bible is true Creator God and Jesus Christ and Holy Spirit, our God.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펼쳐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케리그마의 말씀 잘 들으면 레마, 더 나아가서 흐레마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I know thy words and thy toil and patience, and that thou canst not bear evil men, and didst try them that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they are not, and didst find them false. 자, 여기서 행위, words, 이 행위는요, 엘곤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노력, 나의 노력 또는 수고, 내가 했던 일을 말하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Did labor work? 자, 수고도 수고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왜요? 이는 유업의 상을 우리 주님께 받을 줄 알미니라. 그 사이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래야 행복이 있죠. 주님을 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It's devotion for the Lord. We have to work like serve Jesus Christ. It's faithfully. 자, 언약적 믿음으로 실천하는 헌신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다고요. Devoting, acting with a covenantal belief isn't in vain. Isn't in vain. 분명히 열매로 찾아온다고요. It comes to find me with the fruits assuredly. 주님을 섬기듯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일을 말하는 거고 직장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저도 지금 주님을 섬기듯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것이 열매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2장 2절 말씀에 수고, 너의 수고, toil, 너의 수고. 자, 이때의 수고는요, 어떤 일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코퍼스라고 표현합니다. 코퍼스. 이 코퍼스는 뱀 상처를 말해요. 상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익산에 가서 화장실에 막 중얼중얼거리는 그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당할 뻔했어요.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복음 전하면 경찰서로 저를 데려간대요. 그래서 나 괜찮다. 경찰서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나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오바되니까 패스하고요. 자, 이 코퍼스라고 하는 거 결국에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Cut it hurt and pain.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temptation by Satan,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할 때가 종종 있죠. 사람을 통해서 through people. 사실 그 문제는요, 내 안에 다 있어요. So many problems are in my inside.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We have to fight, we have to win with the fight myself. 자, 그리고 이거, 코퍼스라고 하는 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콥토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콥토. 이 콥토라고 하는 개념은요,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쳐 내리는 거예요. 한숨 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순교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야죠. 그냥 예수 믿고 편하게 죽은 그 사람들 말고, 순교당한 사람은 그들에 비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전에 부활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 제자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The press down one's chest. Copto means let it sigh. 주님을 섬기면서 한숨 짓는 거죠. 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자, 그것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있는 곳에 굉장한 불화도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참평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아주 불화가 충만한 어떤 현실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Are you suffered by belief? Do you have a resentful thing by belief? Lord created it too. Do you want to have a graceful gift of the Holy Spirit infinitely? Therefore, Satan and evil spirits will work enough for the win. We have to fight with Satan and evil spirits and with ourselves. By what? By what? In the covenantal belief.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 분위기 따라가요. 사람들 눈에 보는 것 따라가요. 떡보고 따라가요. 현실적인 것 따라가요. 진짜 말씀 따라가십니까?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비춰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gain to force on a graceful gift of belief to be able to win it. You have to check yourself. Am I following the words of the Bible, the words of Jesus Christ? Am I following, am I obeying as the words of the Bible, covenantal message, really, faithfully, truly, earnestly? If you follow as the words of the Bible, you can. You will be remnants. You will be winners. You can enter into the new Jerusalem. Will come down on this earth, new earth, new heavens.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이세요. God is righteousness.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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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ly. 자, 또 여기 2절에서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 Patience. Patience. 자,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죠. 남는 거 은혜밖에 없어요. 남는 거 언약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지식은 날아가는 겁니다. 지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휘포모네, patience, 인내란 말이죠. 말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patient, endurance, 견디는 거예요. 이 휘포모네는요, 휘포메노에서 옵니다. 휘포모네 is from the 휘포메노. It means that to stay behind, to endure. Angel 아니고 endure. 자, 결국에 남겨지다에서 인내가 온다니까요. 자, 밑에 머무르다에서 인내가 온다니까요. 자, 누구에 의해서 남겨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 밑에 머물러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어요. 너는 머물어야 돼. 그겁니다.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이따가 영어 다시. 자, 이 휘포 매너는 휘포라고 하는 데서 와요. 이 휘포는요, 말 그대로 bellow, toward to bellow, 그 밑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누구 아래에?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sovereign, Lord's time schedule, bellow, 그 아래란 말이에요. 그 아래. 자, 그 다음에 매너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까 전에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휘포는 아래에, 매너는 머물다. Whippo is bellow and the manor is to remain a resident. 거주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계속하다. 남아있다. 자, 인내하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na endure? Endure. 인내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We can win the two, Andrew. 자,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인내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파 봐야죠. 제가 18년, 뭐, 젊은 나이죠.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 제가 18년 동안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뭐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인내할 것 많았습니다. 자,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이런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인내라고요. Thing to Lord permits a situation can to help to endure in the work of a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어떻게 인내하실 거예요? 언약적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How can you endure? In the covenantal belief.
언약적 믿음으로 돼요. 자, 임마누엘과 언약 체험이 답이 된다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행복자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행복자예요.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자죠. 돈 있으면 편리해요. 차 좋은 거 있으면 편리해요. 집 넓은 거 있으면 좋죠. 그게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침노해야 돼요. We have to force on a covenantal message. We have to force on covenantal belief. Money is not. House is not. Valuable car is not. 'Unhappy. By what? Can you be happiness? By what? Only by Emmanuel. By realizing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영광이에요. It's the glory of Emmanuel. Enjoying of Emmanuel. 자, 그리고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죠. 2절. 2절에 풀 게 많네요. 악한 자들. 악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늘 악하다고 하면은 뭐 윤리적으로 좀 악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카코스. 자, worldless, bad, wrong, evil. Fatal, in the view of a fatal, can you understand only just in the view of bad or evil? No. If you love worldly things more than Jesus Christ, this is evil. This is bad. This is idolatry.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외에 무가치한 것들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요. 카코스. To love the worldly is a things more than Lord are evil. Kakos in Greek language. 자, 칭찬받았죠? 2장 2절 다시 볼까요? 자,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용납하다. 자, 용납하다 한자는 어려워요. 용납하다. 자, 그런데 이 용납하다는 영어로 to lift, pick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집어올리는 거예요. 집어올리는 거. 무가치한 것을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집어올리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은혜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 걸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Idolatry. Idolatry. Worship to the idol. 자, 이것은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In Greek language, bastajo라고 표현합니다. Bastajo. 말 그대로 들어올리는 거죠. 근데 들어올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들어올릴 때가 많아요.
집어올 때가 많아요. 도벽 있는 사람 욕심나기 때문에 집어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고 To accept these all things please and not choice on the words. The words that bless it. That bless it. 이것이 복이라고요. 용납하지 않은 것. 내 걸로 집어올리지 않은 것. 이것이 복이라고요. 운반하지 않은 것. 내 걸로 가져오지 않은 것. Not to bring up is blessed. 이게 복된 거라고요.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Let's desire this. This blessing earnestly. 자, 그 다음에 2절 다시 보지요.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자, 이렇게 사도라고 막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라고 거짓말. 요새 세상에요. 저는 부름받아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부름받지 않고 목사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그런 분들 정말 쓰임받기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버금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우리 진짜 목사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해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진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Are we pastors? Are we pastor or are we saint? Are we Christian? We have to be true minister. True minister to help to save all races, all people. Truly, by Jesus Christ, by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의한 사역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생명 살려봐야죠. 여러분, 아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처럼, like Jesus. Like 70 disciples, evangelism disciples. And 120 peoples in early church. Mark's offering.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처럼 정말 생명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응답을 놓고 쟁취합시다. Let's hold on the covenantal answering. 성경적인 응답을 놓고 우리 침노하자고요. 쟁취해야죠. 할렐루야. 뭐 남은 자 돼야 하잖아요. 자, 그런 자들을 시험하여. 자, 시험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죠. 이 시험. 이 시험은 다른 시험, temptation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자, 이 시험이 이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살펴봅시다. 자, 페라조라고 표현합니다. To try, attempt, test, survey, prove, or peirajo in Greek language. 자, 이 peirajo는요, peira에서 와요. Peirajo is from peira. 이 peira 자체가 그냥 시험, 시도, 경험, 이 명사형이죠. 명사형. 그 앞에 게 또 더 중요해요. A last to try, experience, attempt. 실제 뭔가 시험하려면요 경험해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너래 이거 진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맛을 봐야죠. 그렇죠. 직접 해봐야 돼요. You have to experience. You have to attempt. You have to try. 직접 해봐야 된다고요. 이 페이란은요 페란에서 와요. 페란. Peira is from Peran in Greek language. 뭐냐? Through a cross on the other side. 자, 뭐뭐를 통해서 또는 건너서 넘어서 먼 쪽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다른 편에서 자, 여러분 테스트 하려면요
너무 주관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Please, please, please not deceive yourself in the view of your opinion.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속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주관성도 중요하지만 객관성 속에서 주관성 가져야 됩니다. We have to have subjective thing and objective thing. 객관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관적인 응답을 누려야 된다고요. 이제 뭔가를 조사하고 검토할 때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봤대요. 그것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막 여기도 조금만 다르면 2단이고 저기도 조금만 다르면 2단이고 다 2단이야 그냥. 예, 2단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굵직굵직한 거. 뭐 굵직굵직한 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구원관.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같이 뭐 이만희씨가 영생체가 됐다. 당연히 이단이죠. 정죄받아야죠. 자,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 당연히 이단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단 된 분들도 참 많고 된 단체도 참 많고 예의주시하는 단체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돈 받고 저는 잘 알아요. 그런 세계도. 돈 받고서 이단 만들어주는 사기꾼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듣기 이전에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테스트예요. When we survey or check something, we have to look from various sides of it objectively. Objectively. We have to have subjective things and the view of objective things. Objectively, right? Lord said, well done it. 주님께서 이걸 잘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WCC 소속되어진 분들 진짜 남은 자 돼야 하니까 이기는 자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는요 그냥 많은 상급 안 바래요 그냥 천국만 가도 그만이에요 하면서 WCC 아주 진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거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거기 소속되어진 진짜 깨어있는 목사라면 나와서 개척하겠어요. 왜 개척 안 해요? 진짜 부르심을 받았으면 개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척하는 제자들을 재생산할 겁니다. 당신, 개척할 믿음이 있어요? 정말 부르심 확실해요? 개척할 믿음 없으면 목사 되지 말아요. 저는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영 분별도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성도를 살릴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자세로 영을 분별해야 예수님의 새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급의 현장에. We can enter into the Jesus' new house to discern the spirits. Oh, this is the Holy Spirit. Oh, that is evil spirit. Those are evil spirits. Yeah,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영도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침노한다니까요, 여러분. 침노하시라고요. 어떻게 입을 크게 벌려요? Infinite. 무한대로 벌리세요, 그냥. 무한대로 벌리면 누가 채워져요? You have to open your mouth infinitely. Who can fill something? 그 어떤 것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뒤에요. 자,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infinite mouth. 무한대로 그냥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다니까요. 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by Antichrist. 결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회, 복지, 인재, 과학, 설명, 미디어, 교육 등등 이 모든 영역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WCC가 태동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WCC is the work of Antichrist. Finally appear. Appear in this last age. Why? The son of, the man of, destroying, will arise up on the temple of God in the last day. 자, 마지막 날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죠. 잘 읽어보세요.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이 지배하는 겁니다. This man will conquer, govern all things. Religious, politic, economic. Country, nation, people, all races, all people. So Jesus Christ, welcome again to judge that man. 그 사람을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짧고 굵게 흐레마 강력하게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Lovely God. Please let us be happiness by Emmanuel's secret. 주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We want to realize the covenants of God. 그 속에서 진짜 행복 누리게 해주세요. Please enjoy true happiness. In this. 1500여 미 전도 종교들을 살려 주세요. Please save unreached people. 1500 races in this world.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Please use us. 진짜로. Really. Truly.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We pray earnestly to the God.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할렐루야.